강릉에서 코로나19에 주민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항구가 있는 주문진읍 주민들 수십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데요. 방역당국은 금어기에 들어간 어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면서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주문진읍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동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주문진 시장이 한 사람입니다. 가게는 곳곳이 문을 닫았고 시장을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최근 주문진읍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상인들 상당수가 일찌감치 문을 닫은 겁니다. 다 받았어요. 검사 다 받았어요. 검사 다 받아서 거의 다 뭐 음성으로 다 나왔고 일부 이제 거기 좀 있던 사람들이 조금 돼갖고 뭐 한 몇 명 자가격리 들어가고. 지난 15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주문진 주민 34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릉시는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 자정부로 주문진읍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주민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나섰습니다. 금어기에 들어간 어민들이 335 모임을 가지면서 가족을 넘어 주민 간 전파 등 4차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확진자와 접촉자들 사이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일부 어민들이 배를 타지 못하자 술 모임을 비롯한 소규모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처벌에 우선을 두다 보면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학조사에 불과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처벌보다 사후 처벌보다는 우선은 감염 고리를 빠르게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어느 정도 완전히 저희들이 진정시킨 다음에 그에 조치를 하도록. 문제는 주문진읍의 확산세가 강릉시 전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반을 7개로 확대하고 연결고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증 절차를 거쳐서 누구부터 시작했는지를 좀 찾을 예정인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일단은 근데 그래도 알아봐야 되겠다. 223번이 제일 빠른. 강릉시는 주문진읍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시 전체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